이참수 fx는 이렇게 주어있고 a는 양의 상수 됐으면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게 되겠네, 그죠? 되고 시수 k에 대해 k-1 이상 k+1 이하에서 함수 절대값 fx의 최대값. 그럼 이렇게 뭐 끌어올리기 이런 식으로 최대값을 gk라 할때 이랬죠. 그럼 이거는 그래프를 좀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1이야. 이렇게 됐고 그럼 여기가 1,-10. 자, 끌어올려야 되죠, 그죠? 요렇게 됐겠지. 그럼 이제 이쪽에 지금 1,10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이런 그래프로 된다, 이게 끌어올리면은. 그리고 이제 최대 그 fx 절대값 fx 최대값을 gk라는 의미는 저 범위에서 좀 봅시다. 되어 있고 저기서 그리실 건데 여기가 1,10이라 되고 자이 의미 그럼 이렇게 돼요. 이거 한번 이렇게 꺼보면 여기 있다 치면은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여기 되죠. 점이 딱 여기가 직계라 그 말입니다. 직계 최대값.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최대값이 바뀌겠다, 그죠? 이제 뭐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치면은 그럼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죠? 이제 여기가 이제 k-1이고 여기가 k+1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요리 왔을 때는 뭐 이렇게 왔을 때 했을 때 k-1 k+1 아주 표시가 안 나는 조금 큰데 뭐 이쪽으로 뭐 찍든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최대값 요걸 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왔을 때는 또 여기가 k-1이고 여기가 k+1 될 거니까 뭐 이때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뭐 여기가 최대값이 되고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네, 그죠? 이걸 말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 또 주어진 게 뭐냐면은 GK는 10을 만족하는 GK는 10을 만족한대. 그럼 여기 이렇게 최대값이 10. 여기를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와야 되고 여기 와야 되고 이쪽 와야 되지. 만족시키는 실수 또 K의 최대값이라. K는 지금 보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K 값은 커질 거잖아. 그게 또 루트 10이라. 언제 때까지 가는 겁니까? 다 지우고 요거는 좀 필요 없죠. 이거 왔을 때지. 왔을 때. 언제 뜨냐면 여기지. 딱 여기 왔을 때잖아요, 그죠? 이 왔을 때가 되려면은 점점 커지다가, 뭐 여기가 만약에 k-1이면은 여기가 k+1이 되면은 됐죠. 이때에 GK는 10이 되면서 K 값이 최대치가 되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K 값이 커지네, 점점점. 이때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점은 그러면은, 점은 K 플러스 1, 10이 되는 거지. 그때의 K의 최대값이 루트 10이래. 그럼 여기는 루트 10 빼기 1 되고, 여기는 루트 10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여기는 루트 10 더하기 1,10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해됐죠, 그죠? 오른쪽으로 쭉 가갖고 이제 조율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대입합시다. fx에다가
10원 이렇게 되죠. 10원 A. 그 다음에 루트 10 더하기 1. 루트 10 더하기 1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루트 10, 10A 된다. 10A는 20이 되죠. 이왕하면은 A는 이거 되네. 그러므로 FX는 2 X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10이 되죠. 아, 자, 그리고 이 K 마이너스 루트 10 마이너스라 루트 10 플러스인데 위치를 좀 알려면은 이 점을 좀 아는 게 필요하겠죠. 요두 개의 X점 알면은 위치가 루트 10 마이너스라고 이 점하고 그러니까 K 마이너스 1이 여기 올 수도 있잖아. 그죠? 좀 위치를 좀 봐가자 이거지. 자, 넌 0으로 하면 됐죠, 이거. 0을 하게 되면은 2x-1 제곱은 10이 되고 5 되고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네. 그럼 루트 10 마이너스라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1 플러스 루트 5에서 빼기 루트 10 빼기 1 이러면 되겠죠. 는 하게 되면은 2 되고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죠. 저는 2 플러스 2. 얼마 이거는 마이너스 3. 얼마 이렇게 되죠. 0보다 크죠. 이게 0보다 크니까 위치가 이게 맞네. 그죠? 맞고 K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아 그러니까 루트 10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됐어. 참 참고로 이두 개의 간격은 2가 되고 이둘 간격은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루트니까 빼게 되면 2 루트에 관계 되네. 그죠? 간격이 좀 2보다 크다. 자, 그다음 우리가 해야 될게 이제 GK가 K는 B와 K는 C에서 최소값 M을 가질 때죠. 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면은 되는데 이거 1,10이라. 자, 이게 지금 K-1, K 플러스 1 이렇게 가질 때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K 이렇게 되고 K-1, K 플러스 1 가질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도 오게 되면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됐을 때도 뭐 이렇게 되고 GK 값은 그죠? 근데 GK 값도 보면 점점 작아지는 방법은 자 이렇게 됐을 때네.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은 여기 GK 값자 이것보다 작을 수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여져도 이렇게 가도 GK 값은 이쪽으로 바뀌어갖고 커지잖아. 이 값들보다 그래서 이 값들보다 다 커져버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구 갔을 때, 딱 이렇게 가야지, 대칭 되니까. 갖고, 가서, 요, 이런 위치에 만약에 K-1, K 플러스 1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래 되는데,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리 오고, 이리 왔을 때, 여기로 바뀌기 때문에, GK 값이 커지죠, 그죠? 이 GK 값보다. 그래서 GK의 최소값은 동률성상 좀이 위치에 있을 때는 딱요 부분이네. 이렇게 왔을 때는 K-1, K+1 똑같은 위치 이쪽으로 딱 왔을 때네. 이거 왔을 때. 두 군데 발생하죠. 그죠? 여기도 이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되면 이것도 되잖아. 됐죠? 그리고 이제 대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똑같아도 되니까, K-1을 대입하고, K 플러스 1이 똑같다고만 두면 되겠네.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함수값, 이 함수는 여기 함수는 여기 함수는 그대로 요거죠. fx는 2x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10이고, 그럼 이 k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2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10이 되고, 그 다음에 이 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함수는 마이너스를 붙인 거잖아. 이 함수는 fx라면은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10이 되잖아. 여기다 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근데 같아야 되죠. 함수값은 k 플러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k가 되죠. k가 되고 제곱이 되고 플러스 10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전기값이 마이너스이니까 k 마이너스니까 2 k 제곱 마이너스 4 k 플러스 4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2 k 제곱 플러스 10 2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8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k 제곱 플러스 10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갖고 와서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4k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2는 0. 4로 나누면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럼 k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되는데, 지금 여기가 우리 1이잖아요, 그죠? 1보다 작죠, 지금 우리가 구하자는 k는. 그럼 여기는 k는 마이너스 1이 되죠. k가 마이너스 1 되면은 우리 이 대칭되기 때문에 요 부분의 k는, 자, 간격이 만약에 여기가 k 값이 마이너스 1이라 합시다. 이 간격이 그러면 2잖아, 그죠? 이만큼 가니까 여기 있다 치면은 똑같은 간격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3이 되겠네. 그죠? 이쪽이 3이 되고. 근데 우리 쪽에 이제 구한 거는 k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k는 마이너스 1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대칭된 쪽이니까 3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한쪽으로 해서 k는 3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만약 이쪽으로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했을 때는 k 플러스 1을 k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여기에다 내야 되겠죠?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여기다 넣어갖고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가 납니다. 물론 이때 구했을 때는 k 값이 3이라는 것을 구하게 될 거고, 그럼 여기에 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구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조금 깔끔하게 좀 지우고, 좀 대입을 하게 되면은, 보게 되면은,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이 k 플러스 1, 이쪽에 이제 3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4가 되는 거죠. 그럼 4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 함수, 그러니까 어차피 이 함수에 대입하는 거니까, 4를 대면 F4는 하게 되면은 2, 그 다음 4를 대면 3의 제곱 마이너스 10, 9, 28, 8. 맞죠? 9, 28하고 8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구하자는 최소값 M이 되겠네, 이게. M. 자, 그 다음 마무리는, 그때 이제 K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3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걸 하더라도 뭐 관계없네. 뭐, 하나 제곱 1 더하기, 그 다음에 3 제곱 뭐, 9 더하기 그 다음에 8의 제곱은 64 되고 답은 74가 됩니다.